경상북도가 버려지는 커피박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해 폐기물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발효 기술을 이용해 재활용한 뒤 축산 농가에 톱밥과 왕겨 대체재로 공급하는 것으로 연간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200억 원이 절감되고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인천시에서 수거한 커피박을 자원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환경부, 인천시, 환경재단 등과 체결했습니다.